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의 운명을 좌우할 징계수위 결정이 이 시각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기자. 네, 김영일입니다. 네,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집 강매 의혹을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까지도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은 오늘 오후 5시 회의에 직접 출석해 30분 동안 소명한 뒤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노 의원은 성심성의껏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상 징계 수위는 5단계로 제명부터 2년 이하의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직위 해제, 경고 등이 있습니다.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이 나오면 사실상 노 의원은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고 반면 당직 자격 정지 또는 직위 해제가 나오면 공천의 가능성은 남게 됩니다. 앞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중징계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를 놓고 6명의 위원회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